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역대상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트럼프와 누가 악수를 할 것인가가 금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대국의 정상과 손을 잡는 일,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악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첫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 손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악수해 줄수 있나요? 그런데 트럼프가 딴청을 피우는 거죠.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메르켈 총리에게 손길도 주지 않고 얼굴도 주지 않는. 이것은 인터넷에 다떠 있어요. 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트럼프가 너무 악수할 때 강하게 주니까 더 크게 트럼프 손을 쥐어버린 거죠. 이제 아베 총리하고는 19초 동안 악수를 나눴어요. 어떻게 세게 쥐었는지 끝날 때 아베 총리의 얼굴을 보면 아, 내가 해방됐다. 그리고 웃는 모습이 기사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무난하게 그냥 서로 껴안고 악수하는 평범한 그런 사진이 금년 3월 중에 실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3월 이후부터 정상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악수가 있을까? 손을 잡는 이런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악수했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된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 군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제 에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이렇게 악수를 한 거죠. 원문에는 손을 준 거예요. 손을 준 건데 이게 악수예요. 그런데 이 손을 줄때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주종 관계를 이렇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추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악수를 했는가? 빵! 이스라엘이 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 왕을 잔칫날에 간사한 자들이 왕과 왕자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혼돈에 빠지게 해가지고 간사한 악수를 청해서 이권을 챙기는 말씀이 호세아 7장 5절에 실려 있습니다. 신약에 유일하게 악수가 나오는데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여기에는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에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바울을 사도로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기둥처럼 쓰여졌던 세 사람이 악수를 청해 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수했다고 하는 건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악수를 이렇게 내밀은 손을 바울도 잡았고 바나바도 잡았어.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할례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약의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비롯한
많은 성막과 수룹바벨 성전, 노아의 방주 등등이 세워졌는데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이러한 성소가 세워졌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가리켰더니 하나님이 밤새껏 동풍을 불게 해서 이제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 때 홍해가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과 누구의 손이 합해졌는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손이 합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누구의 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이 어떤 손인가? 오른손입니다. 아멘. 이 손은 강한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바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애굽 사람을 삼켜버렸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용해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영광이 나타났으며 이 오른손 속에 원수를 부수는 놀라운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애굽 군대를 삼켰고 주의 인재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건 지금 미래를 내다본 것이죠.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변방 국가가 알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으셨지만 누가 떨었습니까? 블레셋 주민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에돔 사람들 다 떨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떤 거예요. 자, 이 떨었는데 얼마만큼 떨었는가?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주민이 다 낙담하면서 떨었다. 근데 어떻게? 돌같이 침묵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팔이 크므로, 하나님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한 것입니다. 침묵 기간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가나안 땅에 심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성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구원의 손이에요. 백성들을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인가? 똑같아요. 치유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보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했고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진노하시고 죽이고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쳐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죽이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일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죠. 이 십계명을 누가 기록해 주었나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 이 말씀이 누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지만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감받은, 성령의 영감받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원저자가 누구냐는 거죠. 원저자가 누구냐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글도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 시편 78편에 보시면 아삽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지 아니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또 때릴 줄 알았더니, 매를 때릴 줄 알았더니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길러주더라는 거예요. 양육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져도, 곁길로 가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계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가? 주님의 몸에 손만 대도, 주님이 만져주기만 해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반복적인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손길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를 세우겠다, 홍해길이 갈라진 그 자리가
사실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소입니다. 왜?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설계도에 관심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려가지고 노아의 방주부터 이 설계도가 주어졌는가, 그걸 제가 예배당을 여러 차례 건축을 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 나왔어요.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자, 말씀으로 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50m로 하라. 넓이는 50규빗 약 25m로 하라. 높이는 30규빗 15m로 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왜 지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노아를 위하여인가?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위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답이 빨리 안 나오시네요? 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랬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방주는 노아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120년간 일한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탁 나올 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노아에게? 노아가 경배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는 복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성경에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등장을 하죠. 모세의 장막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할 성소는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어라. 자, 이번에는 누구를 위하여요? 자, 모세의 장막 성전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방주는 개인 구원이에요. 한 가정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장막 성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전에서 경배드리기 위한 예배 처소예요.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잘 드려요. 번제를 잘 드려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이 설계도는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제 과거 우리 한글 개역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식양대로. 지금 우리 성경은 모양대로. 강식택 박사님은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 도안대로. 도안이 뭐예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미리 다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모세의 장막 성전을 다 짓고 이들이 뭘 받았는가? 다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와서도 복을 받았더라. 아멘. 공통점이 있어. 자, 이제 세 번째 솔로몬 성전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본문을 역대상 29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더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의 위대성.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우게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쟁취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말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침입해 들어가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리라.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아, 이 나귀 새끼 탈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소와 성전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떨 것인가? 학계 2장 7절과 2장 9절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가랴서 9장 9절 등등을 보시면 아! 신약에 와서 성전 교회를 세우실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 성전을 설계도를 누가 받았다? 이건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보았다는 거죠. 누가? 누가 보았다고 나와요?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다. 아멘.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본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굳이 천국의 설계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는데 이 생명수 강이 길가에 흘러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12달 동안 열매를 맺혔는데 그 잎사귀들이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은 그날에는 보니까 저주가 없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누굴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세상에 등불이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추시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 할렐루야, 킹 오브 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신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할 집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집을 누가 여러분 만들어요? 그건 누가 그 집을 만들어놨고요?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계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계도를 주시는데, 물론 이 땅에는 유명한 설계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천장 한번 쳐다봐요. 우리 교회 천장 예뻐요 안 예뻐요? 옆을 한번 쳐다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서울의 장안, 미국 땅 어디 갖다 놔둬도 손색 없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설계도 없이 지은 거예요. 그럼 설계도 없이 지었다니까요. 예. 하룻밤 자고 생각하고, 하룻밤 자고 생각하고, 하룻밤 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게 지은 거예요. 어떤 설계사가 이거 이렇게 밑그림 그린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린 거예요, 현장에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확신을 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도 아름답게 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할 때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친히 만드셨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거처를 만드신 그 나라를 예수 믿어 다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